자, 일단 한잔하고. 아, 예, 형님. 아이고, 이 귀한 술을. 아, 이게 형님 메스 일주를 담은 지 얼마 됐다고요? 7년. 7년, 8년. 이 귀한 매실주를 지금 제가 한잔 했는데 쌉싸름하면서 뒷맛이 뭔가 딱딱하게 땡기는 맛. 아, 이 단맛이 안 들어가기 정말 좋네요. 네. 고맙습니다. 네. 이 좋은 자리에 초대가. 자, 닭다리 좀 중요한 건 이 형님이 오늘 이 백숙을 이래 가지고 저희들 초대했는데, 와, 이거 촬영 관계로 제가 좀 만지겠습니다. 원래 이 제 몫이 아닌데, 촬영상. 그렇지, 내 목은 여기 있으니까. 아, 뜨거라. 와, 아, 뜨거라. 이거 한번 보십시오. 와, 이게 사실 두 마리째거든요. 이거, 얘가. 감이 익었는 거 보자. 어떻게. 닭이 이런 맛이 납니다. 공기도 좋고. 공기도 좋고. 나무로 또, 장작 나무로 또 쌓여보니까. 야. 아무래도 맛이. 예. 가마솥에. 맛있네. 너무 맛있는데 카메라 절로가 보네. 이쪽을 찍어야지. 아, 그것도 한번 보여준다고? 아이, 맛있어요. 밤도 하나씩. 아우님은 먹으니 더 맛있어. 같이 먹으니까. 아, 저 이런 걸 너무 좋아하는데. 우리가 옛날 사람들에서 이러니까 튀긴 것보다 좀 배추하는 게 좀 맛이 부하니 담백하니 좋더라고. 전부 저거 저거 하는 사이들. 이거 홍수님 통닭이 얼마라고? 통닭이하고 닭이 생닭이 얼마라고 해요? 한 마리에 7,000원, 8,000원. 그러면 7,000원, 8,000원 가지고 이런 맛을 내네요. 그렇지. 와, 그렇지. 이거는 건주어 볼 수 없는 그런 맛입니다. 내가 말해, 어른들이 먹을 때 무슨 맛이 모르겠거든. 그래. 그렇게 맛있게 잡수네. 응? 그 옆에서 먹는 사람도 더 맛있어. 내가 이 다리를 벌써 두 개째 먹었습니다. 좋아, 좋아. 아주 좋아. 오늘 이 낮에 이 백숙을 먹을 수 있도록 초대해 주신 우리 희망농장 형님, 형수님. 정말 고맙습니다. 아이고, 와서 이렇게 또 같이 먹어줘서 고마워. 한 말씀 하셔야지, 좋은 자리에. 아이고, 아우님, 날도 좋고, 공기도 좋고, 아우님 힘내시라고 네. 오늘 불렀어요. 아, 제가 새마을 운동한다고 형님이 몸보신시킨다고 이렇게 불러주시는데, 제가 뭐 갚아드릴 게 없어가지고 좀 미안긴 한데, 다음에 저도 그 이런 준비를 해가지고 형님 한번 초대하겠습니다. 아유, 감사합니다. 오늘 네. 너무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와, 이거 한번 보세요. 오리지널 이 진국입니다. 와, 죽이는데. 그죠. 시원하죠. 와, 느끼한 맛이 하나도 없네. 아, 좋다. 와, 좋아. 진짜 따봉. 자, 오늘 이 행사의 활용 정점 바로 죽입니다. 이 희망능력도 형수님이 호박과 또 야채 이렇게 다양하게 또 준비해가지고 정말 맛있게 끓인 이 죽을 마지막에 딱 먹어봐야 오늘 이 대미를 장식합니다. 볼게요. 맛있게 드세요. 와, 이 죽이 뒤에 나오길 천만다행이네. 죽이 먼저 나와서 고기 못 먹을 뻔해서. 죽 맛이 좀 어떻습니까? 아, 맛있어요. 아, 따봉. 자, 이 죽까지 오늘 지금 아까 내가 밤하고 이렇게 한번 보세요. 막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배가 거의 포화 상태인데
그래도 이 맛있는 죽을 그냥 건너갈 수 없어서 본격적으로 이제 먹도록 하겠습니다.